여러분 반갑습니다. 무한책임 무한멘토블리 김재현 선생님입니다. 오랜만에 TCGC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자, 이제 여러분들 수능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힘내라고 한마디 좀 남겨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요.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남았죠?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마음이 많이들 조급해 하실 겁니다. 내가 과연 얼마만큼 준비해 왔는지에서부터 과연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? 그리고 얼마 전에 치렀던 모의고사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시험 결과들이 만족스럽게 안 나올 경우에 여러분들이 더더욱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. 시험이라는 거는 사실 누구에게나 긴장감을 주는 정말 좀 신기한 녀석이에요. 그죠? 그래서 가능한 지나간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내가 지난 모의고사 등의 여러 가지 결과들이 또는 뭐 논술을 보고 왔다라면 그 논술의 결과들이 내 뜻과는 좀 다르게 또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게 봤다 하더라도요. 여러분들 그건 지난 얘기입니다. 이제 남은 시간,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앞으로 볼 수능에 정말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달려가시면 되는 거예요. 여러분들 잘 보세요. 지금 벌써 지치면 이 한 달이 사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시간인데 벌써 지치면 안 되거든요. 그리고 지난 거에 대해서 막 매달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잡고 아, 나는 이제 수능을 잘 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 첫 번째 말씀. 아, 지나간 것은 과감하게 잊어버리십시오. 지금 남은 기간을 최선을 다하시라는 말씀 첫 번째 안을 드리고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요. 여러분들 흔히 새침 보통 이런 파이널 기간에는요. 진짜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친 듯이 문제만 풀어요. 그러지 마십시오. 문제를 풀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.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? 내가 알고 있던 부분들이 정확한지 맞는지 한 번씩은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시기 바랍니다. 물론 모든 과목을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. 내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정확하다 판단이 되는 교과목들이라면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스킵하고요. 내가 조금 부족하다 판단되는 그런 과목들은 혹시나 모르잖아요. 좀 꼼꼼하게 한 번씩은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. 비단 과학탐구, 비단 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과들도 유사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도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남은 기간 꼼꼼하게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확실한지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. 컨디션 조절이라고 하는 포괄적 내용이 아니라요. 여러분들 시험도 어쨌든 그 딱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 시기 앞두고는 한 2주 정도부터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현실적 컨디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. 뭐 벌써부터 사실 지금부터 이미 컨디션 조절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마지노선으로 한 2주 정도는 내가 일어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시험을 실제로 보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? 수능을 보러 가면 그 시간만큼은 말똥말똥한 정신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지를 해줘야 돼요. 아침 최소한 6시 정도에는 일어나서 내가 깨어있고 그래서 저녁 6시까지는 최소한 그 시간만큼은 뭐 잠깐 자던 낮잠도 없어야 되는 거고요.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고 그 틈틈한 시간의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마치 수능 시간을 쭉 내가 버틸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들 컨디션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드립다 아침까지 늦게 주무시는 분들도 있죠. 아직까지도. 있다니까 그러지 말고요. 정말 꼼꼼하게 컨디션 조절을 하십시오.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 이거죠. 막상 수능 당일을 가게 되면 나는 분명히 컨디션 좋다고 나는 착각하는 거예요. 내 몸은 안 받쳐주는데 아 진짜로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그 공부한 만큼의 결과 나올 것 같고 뭔가 기분이 좋아. 그런데 막상 시험 보면 안 나온다니까요. 왜? 그런 컨디션 유지하지 못하고 흔히 새칭 여기 뭐라 그러더니 미친 듯이 아 오늘 뭔가 나는 날인데 막 밤 늦게까지 너무 늦게까지 내 몸의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 채 의지만을 불태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게 펑 터진다고 현장에선. 왜?
대부분의 뭐 N수생 정도 되시는 분들 한 번에라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인식이 되시겠지만 현역이신 고3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떨려하고 생각보다 긴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몸의 긴장도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니까요. 꼭 유지하십시오. 꼭 유지하셔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몸이 더 많이 긴장한다는 사실을 각인을 하고 꼭 컨디션 조절을 하셔야 되고 그 2주 정도 전에는 그래 너무 늦게 자지 말고 조금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부터 내 머릿속이 탁 깨어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 두십시오. 뭐 당일날 수능 당일날 뭐 엄청나게 맛있는 거 이런 거다 끝나고 드시고요. 속이 편한 것들, 그다음에 내가 졸리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만이 답 오기 표기도 줄고요. 그다음 실수도 줍니다.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이제 남은 기간, 채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, 끝까지 좀 꼼꼼하게 나의 것을 내 몸, 내 성적, 내가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 지금은 철저하게 남의 도움을 받아도 돼요. 부모님의 도움도 받고요. 주변 어떤 뭐 형이든 누나든 언니든 도움 받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, 현재부터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돼서 수능 당일까지는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요.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여러분들 수능은요. 우리 모든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큰 벽과 같은 것이죠. 하지만 누구나 그 벽을 넘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라는 막연한 말들은 사실은 그동안 저도 많이 해왔고 최선을 다하면 최고의 결과 있을 거라고 늘 외쳐왔습니다.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. 그런데요. 최선을 다한 것을 좀 매듭을 잘 지어야 될 필요는 있어요. 내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 속에서 꼼꼼하게 내가 해왔던 과정들을 복기해 보고요. 그 속에서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얼른 메꾸고, 그다음에 내 몸의 상태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셔서 당일에 있어서 최고의 상태가 될수 있도록 이제부터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로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끝까지 달려가십시오. 끝까지 달려가시면요. 정말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지나간 결과에 연연치 마시고요. 지나간 결과에 연연치 마시고, 앞으로의 최고의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. 그 다음에, 꼼꼼하게 내가 혹시나 까먹거나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, 그런 부분들을 문제만 푼다는 게 아니라, 그런 내용 정리를 꼼꼼하게 다시 한번 해 두시라는 거. 그 다음에, 내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, 당일에 있어서 최고의 상태가 될수 있도록 준비하시라는 거꼭 남겨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정말 크게 여러분들에게 힘내란 말씀 드리고 뭐 마무리를 좀 할게요. 여러분들 힘내십시오. 여러분들 제가 끝까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힘내십시오. 화이팅 하십시오.